수주산업 쪽으로도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. 실적이 좋다는 조선주들 실제로 실적 잘 나왔고 주가도 화답을 해줬습니다. 증권사들에서도 줄줄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. 목표가 보시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.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교보증권에서는 24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.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삼성에서는 24만 원까지 잡으면서 직전 목표 주가보다 30%가량 올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. 단순히 실적 잘 나왔다고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올려잡지는 않을 텐데요. 이 조선업 빅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. 일단 조선주의 실적 이야기가 나왔던 건 2022년의 달성률부터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종목들이 달성률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수주를 하겠다, 이만큼 목표를 했다.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달성을 했다는 거겠죠.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32%였고요. 2024년 현재입니다. 달성률이 이미 86%입니다.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달성률이 이미 140%고요. 다른 종목들도 이미 80%까지 목표 물량을 채워놓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은 대부분의 종목이 다 24년에 넘겨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. 여기에 이렇게 수주를 계속 받아내면서 27년까지 인도슬롯을 모두 대부분의 종목들이 채워놨습니다. 살펴보시면 이건 HD 현대중공업의 인도 예정 선박 추인데요. 보시면 27년까지 가득 찬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인도 가능한 슬롯이 줄어들면서 선사들이 빠르게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. 선사들이 빠르게 발주를 낸다? 그렇다면 만들고 있는 조선사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선가도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선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1년 대비 47%, 22년 대비 22%나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 긍정적인 것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대형성 선가 추이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중에서도 LNG 부분이 지금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. 많이 올라온 것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내년까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더 발주가 나올지 어떤 이슈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하반기와 내년 수주 후보를 살펴보면요. 첫 번째는 컨테이너선입니다. 원래는 뭐 컨테이너선 이제 안 만든다 어쩐다 하다가 홍해 이슈가 나오면서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HD 현대그룹에서는 지금 뭐 6척 정도 또 수주를 받았고요.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선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LNG선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크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최소 100척 이상의 LNG선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요. LNG선 같은 경우는 선가도 높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MR 탱커 부분인데요. 대부분 지금 뭐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친환경 이슈로 정유 설비를 폐쇄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러시아에선 수출을 제한하지 홍해 이슈까지 붙으면서 운임이 계속해서 호조하고 있기 때문에 MR 탱커에 대한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조선주가 빅사이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언제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잘 차트 지켜보시는 것도 나의 포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조선주 함께 정리했습니다.